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야, 이곳 바로 저희 집인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국민 가수가 무슨 뜻인지 알아? 왜 자기야 뭐 하려고? 봐봐 이거 봐 엄마 봐. 그러니까 엄마는 벌써 불안한 거죠. 야, 이거 봐 엄마가 요새 이걸로 인기가 많아. 뭔데? 어머! 그치 응. 국민은 정신없어. 엄마가 요새 국민 마스터야. 국민 마스터. 그치 마스터야? 마스터야 그치. 마스터 장마스터 장마스터. 여러 가운데 가수가 되려면 이런 마스터들한테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야. 뭐 78 뭐 이런 거? 78 뭐 이런 거? 78점은 너무 낮은 것 같아. 아 너무 소박하다. 아니야 78점도 낮은 점수는 아니야. 아, 100점 만점에 어? 한 85점 이상은 받아야 가수가 되는 거야. 85? 연우가 만약에 노래 어려운데? 연우가 노래 부르면 몇 점 받을 것 같아? 쉽지 않지? 연우가 노래 부르면 몇 점 받을 것 같아? 솔직히. 80. 아유. 80? 아니 연우 겸손하자. 좋았어. 그런 자세 좋아. 근데 그때 연우가 그 얘기 했었어. 아니 저렇게 어린 형들이 나갈 수 있는 거면은 엄마가 선생님이면서 왜 자기를 안 불렀냐고 그랬었거든. 나갈 수 있겠어 솔직히? 무섭지? 아니 할 수 있어.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연우 꿈이 가수니까. 어, 그러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그러면, 가요 페스티벌 축제를 우리가 만들까? 가요제? 응. 그래서 연우도 부르고, 아빠도 부르고. 비공식 오디션은 많이 봤었는데. 좋은데. 국민 선생님께도 인정받았고. 대국 사랑이야. 우리 김동건 선생님께도 인정을 받았고. 아니 연우가 요즘 오디션에 관심 많아서 제대로 된 오디션 한번 해보고 싶어. 엄마가 마스터니까. 아 그럼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랑하니까. 아 저.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자기야 너무 차이가 나잖아. 뭐가? 레벨이. 그게 아니야. 그쵸? 자기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놀랐던 게 뭐야? 깜짝 실력자 등장이지. 아, 둘 내가 실력 안 해. 뭘 깜짝 놀래. 아니, 둘 포함. 이 집에 있는 우리 감독님. 저 감독님. 야, 우리 집 텐트 감독님은 너무 극한 직업 아니야? 웃음 참아야 되지. 노래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마요네즈 따줘야 되지. 나 맨날 들볶는 우리 작가, PD. 내가. 다 섭외할 테니까 가요제를 한번 할까? 어머. 방송국은 그런 거 안 해. 자기네 얼굴을 안 내비친다고. 내가 한번 섭외해볼게. 자, 연우야, 일로.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연우를 위한 오디션이에요? 아니면 도 아나운서님을 위한 오디션이에요? 연우를 위해서 갑작스럽게. 나 되게 냉정한. 아니. 연우라고 해서 마냥 좋은 얘기만 해주면 안 돼. 냉정하게 해줘야 돼. 마스터니까. 나 마스터한테 되게 냉정해. 자기도 한다고? 아이, 강력한 강우. 강우. 강우가 뭐야? 강력한 우승우도. 아니, 그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우리 작가 한 명이라도 제 손잡고. 여기서? 아, 진짜 저희 우리 제작진이 PD? 한 시간 만에 진짜 급하게 이게 다 연을 위한 오디션을 준비해 준 거예요. 얼마나 큰 게. 우리 얼굴 빨개진 거 봐. 우리 피 잘했어. 연우. 자, 다음. 그러면 다섯 명은 돼야 되니까 텐트 안에 있는 삼촌 중에. 아, 근데 그거 좀 재밌겠다. 아니 집에 우리 집안에 마스터가 있는데. 연우가 이렇게 얼굴을 봐봐.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할 것 같은지. 진짜로? 응. 랜덤이야? 골라봐. 두구두구두구두구. 연우의 선택은? 아! 걸렸어. 아! 진짜로? 아, 진짜? 감독님 나오세요. 나 지금 얼굴도 못 봤는데? 나도 못 봤어. 누구야, 누구? 잘 됐다. 맨날 웃다가 잘 됐다. 아이고, 어떡해. 왜? 늘 사랑하기 바빴어. 아이씨. 아니, 원래 웃는 척하는 거. 아니 우리 뭐만 하면 웃는 삼촌 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연우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미스 앤 미스터 트롯? 예.
미스 앤 미스터 트롯. 잠깐만, 잠깐만. 데타 왔어, 데타 카메라. 아, 데타가 또 있어? 아. 잡으셔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 준비를 좀 할게요, 요거.